안녕하세요. 한국천연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받자마자 이게 사기란 걸 알 수 있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미리서 대처하지 못한 사람들 경우에는 너무나도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금융당국자고, 아니면 뭐 검사다, 판사다, 뭐 수사관이다, 아니면 내가 청와대 누구누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쉽게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쉽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에 쉽게 연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정보를 쉽게 요구하게 되면 온라인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은 미리서 잘 대처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나는 그렇게 어리숙하게 멍청하게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평상시에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게 돼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버리면서 뭔가에 홀리는 듯 자신의 어떤 재산을 다 잃게 되거나 가져다 주는 사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떤 통화했던 내용을 다 녹취를 했는데, 그 녹음 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아, 이런 수법으로 이런 유형으로 사기를 치구나, 그렇게 작은 경험을 통해서 나도 만약에 이런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잘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대처 방안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창훈을 중심으로 한 금융범죄 사기단을 공부했습니다. 네네. 검거 당시 다량의 대포통장과 신분증, 김영국 씨 명의로 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통장이 발급되었는데, 이 통장에 대해서 아시는 게 없으십니까? 아, 그 사람이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런 적도 없고요. 네. 발급일자로 확인해 보니까요, 2018년 네. 8월 27일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서 발급됐는데, 본인께서 네. 발급받으신 게 아니시죠? 예, 저는 거기에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최근 2, 3년 동안에 네. 그 휴대폰이나 신분증, 지갑 뭐 이런 거 부실당하거나 도난당하거나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아, 그런 적 없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인 앞으로 연락을 드린 이유는 네. 김영국 씨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개설이 돼요. 네. 피해 사실을 확인해 연락을 드린 거고요. 그럼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건가요? 네, 그 금전적인 피해인데요. 네. 이 통장이 범죄에 사용이 되어서 피해자가 발생된 부분인데, 네네. 저희 쪽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네네. 김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전과도 없으시고 신분도 확실하시기 때문에, 네네. 이 선상 연락을 드린 겁니다. 네네. 그럼 저한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아, 지금 그거로 확인차 연락을 드린 거고요. 네네. 지금 피의자신 분이시라 지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본인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가해자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네네. 어느 정도는 피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아직까지 피해자라고 증명할 증거가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 조사를 도와드려야 하는 부분이고요. 네네. 김용국 씨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혐의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녹취 조사로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떤 조사요? 녹취 조사요. 녹취요? 예, 예. 아, 네네. 네. 본인을 대신해서 법원에 제출할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주위의 잡음이나 제3자의 목소리가 섞이게 되면 증거 자료를 채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아, 음성 녹취가 이제 그 법적인 그 자료가 된다는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요? 녹취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국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그 저는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수사상 제 질문에 아시면 아신다, 모르시면 모르신다라고 진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녹취 준비하겠습니다. 네네. 현재 계신 곳이 자택입니까, 지방입니까? 전 자택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잡음이나 제 상대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혼자 계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녹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이현우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의 상황과 나이를 진술해 주세요. 아, 그거를 제가 직접 다 말씀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 음성으로.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왜냐하면 제 개인의 신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네. 전화상으로 말씀을 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네네. 뭐 담당 검사님하고 판사님이 아, 들어보실 겁니다. 아, 검사님하고 이제 판사님이 이제 들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녹취로 네, 이제 그걸 말씀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 네, 그 담당 검사님 판사님이 어느 관할인가요? 차라리 제가 문제가 있다면 네. 제가 어차피 저도 서울에 있으니까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서 네. 직접 제 신원을 증명받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네. 그 본인의 죄로 공문서를 하나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면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조사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일단 그 담당 검사는 누구인가요, 그러면? 네, 김진호 검사님. 김진호 검사요? 제가 아시는 네. 분 중에 그 중앙지검에 있나요? 중앙지검에 있습니다. 중앙지검의 김진호 검사죠? 예예. 예. 예, 예. 아니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중앙지검에 계신 분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예, 그럼 그분한테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분한테 직접 하면 되겠네요. 굳이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예. 저한테 근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그 본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서. 이건 어떤 검사든 수사관이든 어떤 사람도. 전화를 통해서 개인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대답할 권리도 없고. 근데 왜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인 혐의점이 없으시기 때문에 녹취조사로 진행을 한다고 했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겁니다. 혹시 예전에 그 네. 0이나 07번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디서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잘 들어보셨나요?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연간 무려 1조 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60대 이상이 보이스 피해를 많이 당한다고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오히려 20대, 30대가 더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어떤 국가기관이나 어떤 정보기관이라면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층들이 이런 보이스피싱의 사기를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은 결코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나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 통장번호나 통장비밀번호나 주민번호나 뭐 그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100% 다 사기다. 저는 어디 수사관입니다. 저는 뭐 중앙지검의 검사입니다. 어느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씨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100% 사기다. 그래서 무조건 100% 사기로 간주해도 맞습니다. 두 번째, 혹시 이거 자녀를 납치했다. 아니면 대학 입시를 추가로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내달라 이럴 경우에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식이 납치됐다는데 당장 돈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자식이 지금 명문대 다시 추가로 합격했는데 당연히 등록금을 당장 주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주지 않으면 당신 아이는 죽을 수도 있다.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대학에 입학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쉽게 당연히 돈을 주게 되는데 그럴 때 당장 돈을 주지 마시라. 당장 10분 후에 준다고 해서 늦지 않는다. 그래서 먼저 재치를 발휘해서 우리 아이 지금 방에 있는데요 라고 먼저 말을 해버린 게 낫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당황해서 사기를 하면 전화를 끊게 돼버린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 세 번째, 스팸 어플을 깔아두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팸 어플인 후후를 깔고 있습니다. 그 스팸 어플을 깔게 되면 거의 95% 이상은 그 번호가 전화 오면 이거는 스팸입니다. 이거는 보이스 피싱입니다. 이거는 사기 대출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영업 홍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문자가 뜨기 때문에 거의 95% 이상은 미리서 차단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일이 닭을 응대해서 그게 사기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아니다 싶으면
내가 기존의 방법대로 뭔가 다르고 이상하고 뭔가 깨름직하고 뭔가 의심이 된다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끊고 다시 한번 전화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사칭했던 어떤 은행이든 어떤 경찰이든 어떤 검찰이든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혹시 남양주 경찰서에 전화 왔는데 제가 정말로 사기에 연루된 게 맞습니까? 제가 대포통장을 만든 게 맞습니까라고 하면 그게 더 정확한 거다. 그것도 의심스럽다라면 시간을 내서 직접 그곳을 찾아가서 그 담당 형사관이든 조사관한테 확인해서 물어보면 바로 모든 것은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돈이라는 것은 누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누가 막 쉽게 대출해 주겠다. 당신이 이 돈이 있는데 내가 큰 돈이 있는데 당신이 조금만 빌려주면 내가 더 많이 돈을 주겠다. 라는 식으로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누가 돈 준다고 하면 쉽게 받지 않고 누가 돈 주라 그러면 쉽게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유념한다면 우리는 이런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너무 내가 똑똑하다. 나 같은 사람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을 거라고 너무 교만을 부리고 자만을 부리다가 내가 열심히 벌어놓은 소중한 재산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기꾼들은 이렇게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나 눈빛을 다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저의 눈빛이나 얼굴 표정,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기꾼은 당연히 사기꾼과의 이 어떤 피해자와의 심리 싸움에서 거의 이길 확률이 아주 높다. 그래서 미리서 잘 준비하고 대처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채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